차라리 씨 뭐야 그 온실에 있는 고대 열매나 딱 키워주지. 아니 요정 일감 만든 줄 알고 왔어. 야 좋아. 고대염에 잘 왔다 또. 야 세 개나 자랐어. 아 하나 좀. 아 너무한다 진짜. 야 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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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두개? 아 뭐 두개는 괜찮긴 한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세 개 제발. 야, 세 개 깨서 네 개 나오면 진짜. 야,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 뭔가 열받는다. 편지. 아 조지 좀 돌 좀 그만 보내. 돌 필요 없다고. 나 999개 있는 게 돌이라고. 아 진짜. 뭐를 여기다 보라버섯? 아니야 잠깐만. 코코넛. 코코넛 보기 힘들죠? 이렇게 하고 조자한테 배달 트럭 안에 사람이 있다고? 계절 가능해요. 어차피 온실이라서 응, 키울 수 있지. 야, 뭐 그런 데 사람이냐? 아,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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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비키라 했다. 야, 비키라 했다. 아, 설마, 잠깐만. 아, 송도버섯! 아, 비켜. 야 돼지 집 들어오지 말라고 속 넘어서 딱 여기 두 개로 가린 거 봐. 씨. 야 미쳤어. 속 넘어서 여기랑 여기로 딱 맞았어. 야 저게 뭐야. 야 진짜. 야 씨 무슨 길막으로 속 넘어서를 깔았느냐. 대갈공명. 지략가네 지략가. 민 뭐야 지식 스탯 만땅이야 지금. 이거는 넣어놓고 그치? 넣어놓고 우유랑 계란. 먹지마. 나머지는 팔고. 야, 간만에 또 월급 받아볼까? 얼마 몰리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뭐 할 거 없지 이제. 할 거 없으면은 지하층 가보자. 이제 좀 많이 잘게요. 와인 다 됐다. 네, 보라별은 다 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별은 가공해서 파는 것보다 그냥 파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 거냐? 오늘은 나무 넉넉하게 있니? 저 뭐야? 단단한 나무를 좀 더 패올게요. 숙성 저거를 더 만들자 우리. 엄청 많이 만들면 그래도 효과 좀 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통발 맞는 만큼 숙성을 하면은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나한테. 모두 보라별로 파는 거지 이제. 비껴! 니들한테 관심 없어. 근데 이건 뭘까 대체? 여전히 달콤한 맛을 찾아다니며. 달콤한 맛? 단 거 가져오면 뭐 주나? 집에 단 거 뭐 있나 한번 봅시다. 꿀! 설탕도 있지 이 게임. 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 못 넣어놓지 지금? 그러면은 일단 넣어놓고. 자, 아니 이 게임에 마카롱이 있을 리가 없잖아. 단 거 일단 꿀 하나. 단 꿀. 치즈는 달다고 못하지. 아, 가장 단 거 생각났어요. 그 22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그 라면을 하나 끓여주면 되게 달다고 느끼지 않을까? 어때? 그 정도면 충분히 달다고 느낄 텐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꿀이랑 저거밖에 없어.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럼 달다고 느낄 거야 아마. 겨울마요? 그걸 왜 씨앗으로 만들어요, 굳이? 가보자. 일단. 아, 겨울에 농사 안 지을 거예요, 예. 네. 겨울잠 잘 거예요, 겨울잠. 저기 꿀 어때요 꿀? 케이크. 뭘 원하는 거야 이거? 아, 못 부수나 이거? 스타일 밸리 열차. 그러면 꿀은 음식을 만들어야겠네.
꿀로 만든 음식 꿀조림. 그 뭐야 지우랑 고식 음식 꿀꿀꿀 조림 조림 꿀조림. 어 송로버섯은 아니고 보자 보자 이상한 빵 아니 팬케이크 아이스크림? 현실에 있는 거 아니라고? 수상한 롤? 게살동그랑땡 이건가? 이상한 빵 밀가루 골뱅이 공어 마요네즈. 근데 나 수상한 롤 좀 있지 않나? 응 나 못 얻었던 거라고? 아이 그럼 씨 그건 그냥 생각을 접자 접자 접어 너나 그냥 그러면 잠이나 잡시다 이거 어 금요일까지 꿀잠 자자 우리 개꿀잠 가을잠 뭐야 아 이것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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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잠깐만 잠시만요 저 새끼 뭐하고 왔어? 쟤 뭐하고 왔어 지금 야 이거 또 자랐네? 밭도 자랐네? 아 마녀는 못 봤어요 저 운석 떨어진 거 맞지? 마녀는 못 봤어 설마 막 그 막 닭 사라진 거 아니겠지? 아닌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놈 사라져 토끼 한 마리 아닌데? 잠깐만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닌데? 뭐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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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는 팔았었어 열둘 하면 열둘 맞아요 뭐하고 간 거야 이제? 좀 마녀 뭐하고 간 거야? 전에 팔았어요 어 전에 팔았는데 지금 마녀 대체 뭐한 거예요 저거? 마녀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 병아리 하나를 공어로 바꿔요? 별게 다 있네 진짜 어. 별게 다 있는 거구나 아이고 닭이 공어가 되는구나 아 달걀을 공.. 아 달걀을요 아 아니 뭐 미친 마녀가 다 있어 깜짝 놀랐잖아 일단 다 캐고 근데 웃긴게 저게 더 비싸잖아 저 마녀는 나한테 심술을 부리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날 도와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것도 언제 다 캐냐 진짜 돈이 필요한 레벨은 아닌데 이제 파란 닭도 있다고? 파닭이구나
아 파닭 맛있다. 어 파닭 맛있어. 파닭 맛있어. 아 파닭 맛있지. 그렇지. 아 갑자기 치킨 먹고 싶어지잖아. 안 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참아야 돼요. 어. 닭 먹는 거 일요일까지 참아야 돼. 치킨이나 이런 거 일요일에 먹어야 돼. 어. 게임의 색깔이랑 맞춰보면은 파란 닭은 고대 닭이겠네. 헬리방이요? 잠깐만요. 일단 이거 다 저거 수확하고요. 안 까먹으면 구경시켜드릴게요. 근데 헬리방이 왜 궁금해요? 그거 볼 수 있지 않나? 문 안 열어봐도? 저 보나마 또 씨앗 하나겠지. 아 헬리방이 뭐 있다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14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잘하는 것만 14일이지 열매 뭐야 열매 맺는 거는 옥수수 맺는 거는 좀 빨리 자라는 것 같아. 아 근데 저 옥수수 천 개쯤 돼봐요. 어 현실에서 옥수수 천 개면 얼마일까요? 얼마지? 현실에서 옥수수 챙기면? 현실에도 꽤 되지 않나? 아 가져가려면 또 가져가면 돼? 아 대체 그딴 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옥수수 3개 4,000원이요? 하나 1,000원이라고 가져가면 1,000개는 그러면 잠깐만 10만원인가? 어 현실에서 돈 꽤 되네. 응. 어떤 동상이요? 아, 천 개면 100만인가? 잠깐만. 영 6개. 아, 100만인가? 아. 잠깐만요. 어, 천. 100만. 아, 100만이구나. 네, 알려주세요. 예. 네. 과연? 진짜 하나 진짜 와 진짜 너무한다. 조디집이요? 스타우르츠? 비싸요 너무. 그리고 여름 돼서 키워야 되잖아요. 못 키워요 지금 스타우르츠. 나중에 돈 많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고. 아 온실에서? 온실에서는 지금 고대열매 키우고 있어가지고요. 언제까지 캐야 돼?
요치 녹수세요? 예, 까치밥이요. 까마귀밥 아니야. 까치밥이야. 아, 저는 까마귀는 챙겨주고 싶지 않아요. 전혀. 아, 그냥 남길까? 아씨. 아, 진짜. 굳이 내 짬에 내가 이걸 다 캐야 되나? 나도 저거 주니모 두고 싶다. 이거 진짜 주니모 두고 싶어진다. 이거 진짜 아니면 나 트랙터 모드 깔고 싶어. 뭐 이 정도니까 사람들이 트랙터 모드를 왜 까는지 알겠어. 까마귀과에 속하는 거지 까마귀는 아니잖아요. 달라 둘은. 어? 알았어? 둘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자가 고양이과라고 막 사자 쓰담쓰담 해볼래요? 손가락 아작나. 아, 까치가 다굴로 까마귀 잡아요? 역시 멀티를 하면 밭을 관리하는 노예가 생깁니다. 네, 구령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누가 노예가 될지 몰라. 이분들 막 합심해서 막 일 안 하고 막 띵까띵까 막 연애나로 놀러 갈 수도 있어. 내가 번도 다 쓰고, 막 밭에 막 불 태워 먹고 막 밭에 폭탄 두고 이러면서 막 나 엿먹일 수도 있어. 옥수수 몇 개야 대체? 아참 여러분들 내일은 방송 있어요. 목요일날 휴방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은 방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은 길막은 안 당하네. 다행히도 길막까지 당했으면 좀 빡쳤을 거야 지금. 방황 걔는 사이코패스? 야 누가 그딴 애를 가져다 써. 아 누가 그딴 애 가져다 써. 안돼 그런 애 쓰면 안돼. 아 드디어 닦겠다. 드디어 닦겠다. 몰라 남은 거 그냥 뭐 어떻게든 되라 지 뭐. 온실 다 캤어요 지금. 근데 온실에다가 고대 열매 하나 심어야죠. 이제 슬슬 고대 열매가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렇지. 우르릉 빵. 이상한 빵 들고 조디 집이요? 일단 이런 거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 이제.
솔직히 할 게 없다 이제. 조디 아니 이상한 롤. 그치? 오스샷을 던져놓자. 던져놓자 여기. 던져놔. 그렇지? 조디를 들고 있다. 맞지? 아 깜짝이야. 어. 아. 꽃드실? 응. 갔는데요? 뭐야? 해먹고, 해먹고. 뭐야? 설마? 아니 제작자는 저딴 거 왜 넣어놨대 게임에? 아니 나 궁금해지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지 않았어? 헨리 집 여기. 헨리 집이 뭐가 있어? 심심하면 놀러와. 이거 먹어. 그렇지. 슈퍼의 삶이요? 아 귀찮은데? 왜 에밀린 어디 갔어? 스위치 갔나? 왠지 저 방에다 두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 슈퍼해삼 어디서 낚더라고? 어디서 낚죠? 기억이 안 나 지금. 근데 저 방에다 두면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아 바다 낚시 오케이. 헤드실? 아 뭐야 두 개나 줬구나. 멸치. 아니 여러분들 통발 이 정도 다들 하잖아. 끼룩. 이게 무슨 생선이었지? 기억도 안 나네. 아 뱀장어. 대체 저런 걸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이혼 서류요? 뭘 이혼할 때 참고해? 안 해. 밤낚시가 7시부터였지. 대체 개굴문이 왜 있는 거야?
슈퍼에서 안 낚여요. 여기 맞아? 여기 사는 거? 아니 저 결혼도 안 했어. 애기고 뭐고 이혼이고 뭐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어. 오후야? 아, 밤낚시 아니잖아 그럼. 아 그냥 안 볼게요. 아, 귀찮다. 아 밤에도 낚여? 아 진짜 비온 날 안 낚이나 혹시?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고야. 슈퍼해삼 나와라! 으악! 슈퍼해삼! 아이고야. 안드로이드 스폰 쓰세요? 지하수동원도 몇 번 그랬는데 저번에. 아니 뱀사원 신기록이 필요한게 아니고 밤육 오전도? 근데 슈퍼에서 낚기 어려웠을거예요. 이놈같은데? 아! 아 인간적으로 적게 움직이면 어떻게 잡어. 예, 산스님 안녕하세요. 뱀장어만 주구장창 잡힌다. 아 제발 나도 좀 이스터엑을 좀 보자. 아 근데 진짜 제작자 씨 개굴본 진짜. 와장창 얘는 뱀장어고 그냥 특정날 특정시간에 어떤 물건이요? 아휴 어이씨 깜짝이야. 아 진짜
드디어 슈퍼 이상 잡았다. 아, 잡았다. 가자. 비켜. 대장장이요? 아, 대장간 오케이. 그 전에 둠칫. 자, 벌꿀 생각보다 벌꿀주 빨리 되거든요. 어, 와인은 이걸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신선도 개념 있었으면은 상한 개념 다 팔면 되지. 자, 꿀 넣어놓고. 해놓고 자, 숙성시킵시다 이제. 아, 근데 신선도 개념 있었으면 그냥 다 팔면 됐어요. 어, 굳이 그걸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썩힐 필요가 없지. 월급은 겨울 지나기 전에 딱 받자. 아, 오늘 가죠. 9시 되면은. 또 아, 진짜 속 넘어서 요따가 설치하지 말라 그랬지. 응? 아, 건물 밖에서 하는 거요? 오케이, 일단 정리만 하고 바로 갈게요. 공룡 언제 태어나? 야, 벽지 언제 태어나요? 벽지? 벽지 언제 태어나? 해바라기 다 자랐다. 아, 근데 그 박물관이 기본은 해놔야 되잖아요. 하고
잠깐만, 템창에 우유랑 계란 좀 더 넣어놓고.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부하는 거를 알려면은 미리 저걸 해놔야 되지 않나? 아닌가? 이 게임 해바라기 씨는 못 먹을라나? 왜 다 못 심지? 아니 잠깐만, 왜 다 못 심지? 왜 부족하지? 왜 부족하지? 개불편하네. 야 저거 해바라기보다 씨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었어? 봐봐, 벌꿀주 엄청 빨리 되죠? 아 비켜! 비키라고! 하고 벌꿀주 야생 벌꿀로 만들었으니까 야생 벌꿀주지. 뱀이 없어서요? 뱀이 없어서 그렇겠지? 나 이렇게 해놓고. 아 잠깐만, 해바라기 씨 좀 남아 없네. 아 진짜. 그러면 예, 가봅시다. 이리야! 꿀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벌이 있다는 건데 벌술은 왜 만들어? 씨. 그딴 걸 왜 먹어? 난 슈퍼해삼이라 그랬지. 아 이건 왜 여기 있어? 여기서 어디요? 어디? 야! 이게 뭐야? 얘 생긴이 꼭! 생긴이 꼭 클린트 닮았으니까 이거 클린트 줍시다. 어 생긴이 꼭 얘 닮았다. 너 이건 너 가져. 어 이건 너 가져. 어 왜 자기 닮은 애 주는 건데. 아 근데 뒷모습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애기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 먹지 마. 네. 일단은 자자. 건물 만드는 곳이요? 어? 뭐 말하시는 거지? 예전만큼 쇼핑이 땡기진 않아. 마법사요? 아 목수집? 아이 예, 이스터에그 지금 하고 있어요. 니코 로빈집. 블랙베리 지금 블랙베리가 좀 부족해 이제.
술 담글 베리가 부족해요. 어떤 거요 이제? 대화. 딱히 이거 관련된 일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도 돼. 외로워질 때가 있거든. 응? 펠리칸 타운. 아? 내가 개집을 왜 지어줘야 돼? 왜 팸집을 내가 왜 지어줘야 되죠? 내가 왜 지어줘야 되죠? 아 뭐 팬이랑 오도가 한 5 정도 오르면 생각을 해봐야겠네. 팬 그 술 좋아하던 애가 맨날 어이 꼬맹이 막 이러는 애. 그 버스 운전하는 애. 아 저기 잠깐만. 잘했다 미안 이거는 끝내놓으려고. 나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야. 오 버그가 세마트에서 메시지가 왔네. 놀러가자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 밖에 나가기 싫어. 어 랑오라 왔구나. 세바스찬 내가 여기 들어오면 싫어하는 거 알아. 그런데 아까 가게에서 에비게일을 봤어. 널 만나고 싶대. 나 일한다고 말했어? 어 어쨌든 만날 거래. 하 왜 다들 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마루가 의료원에서 일할 때는 아무도 안 건드리잖아. 나는 하루 종일 놀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들이 컴퓨터를 모르니까 그래. 그럼 저축을 해서 여길 떠날 거야. 아마도 도시 같은 곳으로 가겠지. 대학 진학을 한다면 한 6군데 정도 갈 수 있겠지. 그런데 난 그렇게 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너도 알잖아. 나는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컴퓨터 뒤에 숨어 있는 게 편해. 꼭 누구 같군요. 님도 한번 방송 해보실 만. 님도 방송 해보실 만. 아 일단 회 먹으면서 해. 회 먹으면서 어 그치 회 먹으면서 해. 이제 뭐 할까? 아 할머니 여기 가끔 오시는구나. 하긴 따뜻하게 다 꾸며놨지 내가. 일단 자고 금요일날 보자. 어 금요일날 무지개색 총공격 조개를 혹시나 해준다면은 됐어 필요없어. 마을에 간 뒤요? 엥? 이스터에그 그 동상 이스터에그요. 어. 뒤 뭐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야! 이걸 뭐 이딴 데다 숨겨놨냐? 아유 진짜 어지간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유 진짜
아 제작진 진짜 변태인가 진짜? 아 이것만 보면 제작진 진짜 변태인데? 거의? 아참 에밀리 설마 내가 고이 모셔놓은 개구리 동상을 부숴놓진 않았겠지? 개굴몬 동상 한번 잘 있나 보자. 이 잘 있다. 난 좀 개굴몬이 더 귀여운 것 같은데. 헤드실? 아 두 개는 줬구나. 오케이. 꽃? 아 줬어? 아. 방에 문 열리는지? 저거 안 열렸었어요. 일단 저번에 뭐지? 방 자유롭게 들어갈 때는 안 열렸거든요. 지금은 애인 상태니까 또 열릴 수도 있을라나? 한번 봅시다. 안 열려요.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 역시 방에다 통발을 심어놨어야 됐어. 뱀 집을 지어줘야 되는 이유를 서른 가지 한번 말해봐. 내가 너네 집을 지어줘야 되는 이유 서른 가지 한번 말해봐. 그러면 내가 지어줄 수도 있거든? 아 됐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집이 필요 없나봐. 펜이랑 우어도가 올라서 펜이를 또 애인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고려해보겠습니다. 저거는 그게 아니라면 굳이 내가 왜 내 돈 들어서 왜. 난 여기 2년차밖에 안 된 외부인일 뿐입니다 아직. 응? 펜 말고 펜이요. 내 집보다 좋은 집을 주신다고? 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 말 반대세. 응. 안 하겠습니다. 안 할 거야. 아니 지금 지어준 사람 집보다는 당연히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이거 개꼰대 같은 얘기. 회사 생활 예의란 게 있어요. 직장 상사보다는 더 좋은 차를 타면은 눈치를 봤습니다. 내가 지어준 집보다 좋은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짓고 살겠다고? 이게 말이요 방구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양심 있으면 나보다는 좀 덜 된 집을 살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꿀인데 왜 꿀은 왜 못 먹지? 잘 챙겨오길 잘했죠. 야 여기 내려오면 시큼한 냄새 엄청 많이 나겠다. 아니지 집안이 잘 살면요 좋은 차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운예부 안해요. 일단 금요일날 황금마차 한번 보고 일요일날 황금마차 또 보고 그러고 일요일날 다 팔고요. 잠이나 자자. 무슨 무지개색 초공격 조개 그거 하나 필요하잖아. 오늘 또 비오네. 렌즈 또 뭐 잘한건 아니겠지? 집 지어달란 호소문은 아니겠죠? 겨울이 오고 있다네. 내일 10시에 말해들르게. 굳이? 나 10시면 잘 건데요? 아 옥수수 또 자랐잖아. 아 망할 유정 때문에. 유정 때문에 죽이 다 틀어졌어.
아, 비 맞고 싶다. 뭐 대학생은 이제 비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이제 어지간한 뭐야 고등생이 아닌 이상 보통의 대학생들은 비를 원하게 돼 있어요. 야, 공룡 언제 자라? 저거 자라는 거 보고 싶은데. 안 돼. 딘은 안 돼요. 아, 돌. 일주일? 오래도 걸린다 진짜. 나머지 알들이랑 우유는 넣어놓고 얘는 다 팔아야지. 그치? 야, 이제 은별도 999개 됐나 봐. 아, 루비는 좀 필요했지. 아, 금별 잠깐 오늘 그거. 아, 그럼 아니에요. 겨울에 애인을 더 늘릴 수 있을 거야. 아닌데? 겨울 그래도 중순에는 결혼을 해야지 이제 결혼 생활을 조금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게임에서. 그렇지 않나? 아예 결혼 안 하고 끝내기도 좀 애매한데? 아 근데 누구한테 주지? 아 누구한테 줄까? 결혼 누구랑 하지? 아 이제 골라잡고 결혼하니까 아 누구랑 하지? 누구랑 할까? 아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은 뭐야? 아니야. 에밀리는 아 모르겠어. 에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아 셰인 싫어요. 남캐 안 받아. 남캐 사절. 라이너스 사절, 남캐 사절. 시청자. 아니 뭐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꽃뜻이? 아 선물 두 개 줬구나. 잠깐만. 지금 선물 어지간해서 다 줬지. 아유 왜 먹어 너가. 여기 뭐였지? 잠깐만 공허마요네즈였지. 저게 공허마요네즈였죠? 아니 오리알 마요네즈였나? 잠깐만. 아 뭐였지? 어떤 거였지 저거? 잠깐만. 아 수상한 롤. 아 수상한 롤 여러 개 얻어서 막 개구리 막 더 만들까? 개구리 전시회관 만들자. 어 우리 죽어버린 페페를 위해서. 근데 내가 롤이 몇 개 있지 지금?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두 개밖에 없네. 에이 페페요? 그 개구리 있잖아 우리 막 자주 보는 그 개구리 짤 있잖아요. 어 슬픈 개구리 그
걔요, 걔. 자주 보잖아, 우리. 막 다방면에서 쓰여가지고 막 제작진이 하도 짜증나가지고 막 그 죽여버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개굴? 야! 두 개 다 개구리가 되면 어떡해! 아 이건 좀 아니지! 야 두 개가 한 번에 개굴문이 됐어! 안 되겠다. 내 집을 꾸밀려면은 잠깐만 가지실? 아 진짜 이게 뭐야. 안 되겠다. 미안하다. 이거 가져가자. 어 우리 집을 장식할 개굴문이 필요해. 이상을로 그 던전에서 얻을 수 있었죠. 아 던전 가야되나? 이상을 저거 하려면 던전 가야 되나 지금? 성령제가 잠깐만 성령제 뭐 했었지? 그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만들 수 있어? 만드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이상한 빵인데? 이상한 빵도 돼요? 이상한 빵이랑 이상한 롤이랑 다르거든요? 이름이? 수상한 롤이었거든요 아까? 응 좀 달라 두 개가. 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고무 마요네즈 있고 밀가루랑 골뱅이. 골뱅이야 주스면 되고. 에이 귀찮아. 잠이나 자자. 귀찮아 귀찮아. 두 개만 하자 두 개만. 귀찮다 귀찮아 귀찮아. 겨울잠 일요일로 스킵. 뭐야 잡초들이 번식해 당신 농장에 피해를 줬다고. 뭔 소리야. 어디 또 자랐다. 잡초 어디 자랐어? 아 미친 돌! 성령제 스킵했어요 지금. 안 캘 수도 없고, 어? 진짜 이걸 안 캘 수도 없고, 아 진짜. 아 비켜! 아 진짜. 야 비키라고 했다. 얘들아 좀 비켜주지 않을래. 이게 뭐야. 아 좀 불닭이 팔아버릴까 그냥. 비켜라 비켜라. 비키라고 했다. 비켜라. 야. 아. 아, 초 안 잰지 말고 비키라고. 그렇지. 아, 진짜. 아, 키우면 뭐해, 씨. 니 주인을 못 알아와. 자, 아무리 금수라 그래도 그렇지. 씨. 주인 놈은 알아, 먹이주는 주인은 알아봐야지. 씨.
시켜. 그렇지. 아, 얘는 조금 똑똑하네. 어, 오리는 조금 똑똑하네요, 여러분들. 아, 오늘 엔딩 볼 거예요. 오늘 엔딩 최대한 보자. 엔딩까지 켜난 갑니다. 어. 겨울잠 자고 겨울에 조금 뭐야 띵가띵가하고 결혼하고 그래야지. 네.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아, 바람의 나라 그 둘이 막 길 갈리면 막 개빡쳤는데 막 양보해주겠다고 막 오른쪽으로 갔는데 막 상대도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막 그 뭐야 그럼 이제 또 막 양보해준다 또 왼쪽 가면 상대도 막 길 양보해준다고 왼쪽 가고 막 둘이 계속 엇갈려가지고 막 둘 다 막 길 막다니가지고 막 개빡치고. 내 바람하면 그게 짱이지. 나는 빡빡이다 다섯 번 말하면서 내 주위 돌면은 이거 돌려줄게. 알지? 어디 간 사람들 다 알걸 그거?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어, 오냐? 잘 살거라. 고맙습니다. 어, 예의가 바르구나. 살려줘. 야, 말이 짧다. 바람도 예전에 좀 했었는데. 그니까 제가 뭐지? 예전에 바람이 유료였거든요. 게임이 레벨 20 이후로 유료였어. 제가 했을 때는요. 그래가지고 레벨 20까지만 키우고 다른 캐릭터 키우고 레벨 20까지 만들고 적고 키우고 레벨 20까지 만들고 적고 이딴 식으로 했었어. 네, 처음 했을 때. 그러다 메이플 했을걸? 아마? 네, 그 당시 우리 집 컴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요. 메이플 원래 이제 막 다른 지역으로 워프 타는데 막 며칠 안 걸리잖아요. 우리 집 컴이 하도 안 좋아서 그 워프를 타는데 한 3분이 걸리는 거야. 아, 컴 바꾸고 그거 3분이 3초가 됐을 때 되게 신세계였는데 처음에. 이거 어찌나 귀여워. 되게 엄청 오래된 저거였어요. 예. 네. 진짜 그 포탈 이동하는데 분 단위로 걸렸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분단이 걸렸어 그때. 뭐야, 옥수수 씨 필요 없는데? 놀이터요? 아, 놀이터 일단 수확 다 하고요. 어. 그때 뭐냐, 나 할 때 이제 그 메이플 할 때요. 그런 막 핵 쓰는 놈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핵을 쓰냐면은 몬스터를 모아. 막 그 뭐지? 그 해당 맵 필드에 있는 몬스터를 다 한 군데로 모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사냥한 놈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이득 보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시간 제한이요? 어떤 거요? 몇 시? 겨울에 가도 되죠. 겨울에 가도 되면 겨울에 갈게요. 중간에 일하다 끊기는 거 저 되게 싫어요. 어떤 거 하다가 끊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배그 블랙홀에는 어떤 애기길래? 하여튼 배그는 이상한 마켓들 되게 많아. 그라목스 메타라고 아세요? 겨울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야, 진짜 그라목스 메타 듣고 얼척이 없어가지고. 그 뭐지? 에너지 드링크 있잖아. 그걸 마시면 애가 갑자기 죽어. 아, 뭐 사람들 다 한 곳에 모아놓는 거예요? 수류탄 가면, 수류탄 가면 장관이겠다. 그럼 별 핵 다 만들어. 프라이팬 핵도 있어요? 어떤 거길래?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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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라고 했다. 비켜 가 그치. 야 그래도 얘는 걔는 주인을 알아본다 진짜. 어 걔는 주인을 좀 알아봐. 내가 가라고 좀 이제 막 발로 차버리면은 옆으로 가잖아 쟤는. 아 프라이팬으로 막 그 총 막을 수 있어요? 어 그 영상은 봤는데 아 이게 실제로 핵이구나. 아 근데 핵 뭐지? 핵스 스윙이 뭐가 좋지? 결국 자기 실력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막 남들 막 이기고 막 짓밟고 막 에휴 야 이거 게임 조다 못하네 막 이런 애들은 그래 조금 이해는 가요. 핵소서 뭐해 대체? 무슨 재미야? 아,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 엉덩이 많아져. 이게 월드컵 아 그 뭐지 국가대표에서도 막 핵 같은 거 쓰잖아요. 그리고 약물 도핑 같은 거 어떻게 말하면은 그런 거는 근데 돈이 걸린 거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아 월드컵 같은 거 막 올림픽 막 이런 거. 핵 사는데도 꽤 비싸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굳이 돈 주고 사서. 그니까 겁나 비쌀 거야 내가 알기로는. 뭐 적어도 10만원 단위는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이제 막 그 VPN 이런 거 안 걸리는 핵을 살려면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언제 끝나? 옥수수 수확 언제 끝납니까? 아 그런 것도 있잖아. 그 뭐지 철권이요. 그 뭐지 버그 때문에 상대가 투명해서 안 보이는데도 막 이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 진짜 와. 이거 현실에도 있잖아. 그 역도 있잖아요. 도핑한 사람들 막 다 1등 못하고 막 그 장민환 선수가 막 1등 막 그런 거 있잖아. 약 빨고 지고. 근데 맵팩은요 그게 있어요. 맵팩을 써도 실력이 월등히 차이나면 개털려요. 그러니까 외국 선수가 실력이 겁나 차이났다는 거지 뭐. 자기가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냐면. 맵을 아무리 봐도 맵을 보는 게 이제 상대가 뭘 하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내 손 컨트롤이 좋아진 게 아니야. 맵팩은.
어, 저도 핵쓴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 돈 주고 왜 굳이? 뭐 남 짓밟는 뭐 자기 실력으로 남 짓밟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 그래도 뭐라고 해야지? 그래 사회에 찌들어 있어서 막 그 사회도 솔직히 막 경쟁 구도로 막 남들 짓밟히고 막 이런 구도니까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어. 좀 이제 막 대리 만족을 하는 거지. 핵살 돈으로 치킨 10번 사 먹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드디어! 다 캔 거 같다! 다 캤나? 뭐 싱글게임에서 뭐 치트를 쓴 병나마를 불든 솔직히 신경 안 쓰거든요? 지가 즐기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근데 멀티는 와 생각해봐 장기 두는데 막 장기 두는데 어떤 애가 핵 써가지고 막 차를 5개 가지고 있어. 그래놓고 뭐 상대 찌발랐다고 해봐야 뭐 재미가 있나 그게? 근데 이제 막 그 차 5개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애들이 있지 또 괴수들. 계란 아 그거 은신액이 아니라 그 저거라는 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 컴퓨터가 좀 막 오류가 나가지고 특정 뭐 캐릭터를 못 읽 특정 캐릭터는 특정 상황을 못 읽는다는가 뭐 그런 경우도 있대. 어 그래픽카드 오류. 어 어쨌든 이긴 게 대단하긴 한데 이긴 게 대단하긴 한데 상대 안 보이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나 진짜 그거는 어 그래 상대가 핵을 안 썼는데 뭐 어쩌라고 핵만 안 썼지 뭐 똑같잖아. 뭐가 달라. 보스끼리까지 와서 싸워서 이긴 사람도 있다고? 진짜 미친놈들 많아요 진짜. 어. 일단 이거는 저거고 자, 아 돌 여기가 아니고 돌 넣어놓고 핵이든 아니든 그 이긴 그거 어떻게 해요? 어 모찌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아 잠깐만 이거는 옥수수 넣어놔야겠죠? 지금 아니 근데 옥수수 주스 되는데? 옥수수 안돼 옥수수 안돼 옥수수 안돼. 일단은 꿀이랑 그래 어 사과랑 이거 오늘 월급날 해버릴까? 오 좋아 고대시야 3개 좋아 이거지. 오늘 월급날 가자 그럼. 고대가 3개가 나와줘야지 이렇게. 아 진짜 쌀코들 너무 많아. 아, 나 어디가서 막 게임 잘한다 막 명함도 못 내밀어 막 그런거 들을때마다 어우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해놓고 보자 남은 부분은 치즈 월급날
과연 랑월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다 넣어. 어, 다 넣어. 다 넣어. 이것도 팔게요 그냥. 어, 해바라기 저 금색도 팔고 어차피 금색 준다고 오도 더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야, 얼마가 될까? 야,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얼마 벌릴까? 하고 팔 수 있는 건 최대한 팔아봅시다 이거. 30개면 충분해. 응. 아, 무지개 파편도 이제 쓸모 없을 것 같은데 무지개도 팔아버릴까? 아, 마차 그래. 마차 갔다가 회도 한 절반 팔아버릴게요. 아, 제발 무지개에서 초공격 조개 있을 리가 없지. 무지개 파편 활을 구워지냐고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그래. 어차피 다섯 개 못 모으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원석 다섯 개가 필요하네. 무지개 설마 진짜 무지개 주개가 되는 건가? 원석 하나가 더 필요하대요. 네. 일단은 그리고 이만큼 다 팔고. 팔고 네? 재분양한다고요? 네. 아, 그때 뭔 일 있구나. 자, 할 것도 없고. 아니다. 할 게 왜 없어. 해볼게요, 잠깐만. 햄집이요? 내가 개집을 왜 지어줘야 돼? 저는 제가 팸의 집을 지어줘야 될 이유를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어. 아, 물론 게임 컨텐츠 상으로 겠지만. 아니, 나보다 으리으리하고 좋은 집 가진다며. 세상에 그런 걸 내가 해줘야 된다고? 지가 지워. 지으라 그래, 직접. 그거 지는다고 팬이 우어도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지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얼마가 걸릴까요? 얼마! 자, 과연! 감정가! 45만원!